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저렇게 하다가 곧 잠잠해질 것이다. 여당 핵심권에 있는 사람들이 정권에 큰 부담이 되는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또한 저렇게 난리법석을 떨어봐야 저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다. 모든 권력기관을 완전히 통제한 상태에서 말로 떠들어봐야 소용없다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로 떠드는 사람은 야당일 수도 있고 국민일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다가 적당한 여론 공작이 대적이 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을까라고 쉽게 넘길 수 있다. 이것이 여당 핵심 인물들이 갖고 있는 문제인식 방법이라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굳건하게 갖고 있는 자신감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우리는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믿음입니다. 선거 결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11월 1일 대장동 개발비 사건과 관련해서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4명의 민간업자를 배임 공범 등의 사건의 개요를 내놨습니다. 그러나 이미 짐작한 바와 같이 늑장 부실 수사도 넘어서 검찰은 아예 사건을 축소 은폐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장동 사업을 설계한 것은 자신이고 유 본부장은 실무자에 불과하다 이렇게 공언했습니다만은 검찰은 이재명 후보 조사는 커녕 영장이나 공소장에 아예 그런 부분을 언급하지 쫓아 놨습니다. 11월 1일 날 대장동 관련 사건과 관련해서 정말 이런 내용들이 밝혀지는 것을 보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근데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가 얼마인지 일어날 수 있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집권 세력에 불리한 모든 대형 사건들은 은폐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축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뭉개기의 대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그동안 해온 일은 가능한 수사를 하지 않고 미루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대부분이 하고 있는 것과 거의 반박입니다. 명백한 부정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연시키고 은폐하고 축소하는 일들이 검찰과 대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차례 재검표에서는 선거 무효 소송을 선고하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로 엄청난 증거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선거란 행위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표를 던지고 표를 세는 일입니다. 재검표란 행위가 선거의 본질처럼 아주 간단합니다. 투표지의 진짜와 가짜, 진위 여부를 그냥 가리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재검표가 쉽습니다. 투표지 진위 여부를 재판 과정에서 따지면 단 몇 시간이 걸리지 않을 일을 180일 넘게 뭉개고 있는 것이 지금 대법원이고 대법관들입니다. 투표지 진위를 따지는 일은 투표지의 인쇄 상태, 투표지의 두께, 투표지의 무게 등을 확인하면 금세 판가름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지 진위를 따지는 일을 제쳐두고 가짜 투표지를 세는 일에 골몰하고 그것을 재검표라고 부르면서 그 많은 법원의 인력을 동원해서 별별 짓을 다 하는 것이 지금 대법관들입니다. 이런 걸 보면 나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시간이면 다 마칠 일을 투표지 인쇄 상태와 투표지 두께와 투표지 무게만 재면 다 끝나는 일을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냐? 갖다 투표지를 센다고 밤을 새우고 생야단을 치는 겁니다. 이게 나랍니까? 투표지 진위를 가리는 데는 무게 재고 두께 재고 인쇄 상태 확인하면 그냥 금세 판가름이 나는 것이죠. 루페 확대경 사용을 결사적으로 저지합니다. 무게 측정을 거부하는 대법관인데 도대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박주현 변호사는 오산시 재검표장에서 운 좋게 측정한 투표지 무게를 공개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관내 사전투표지 한 장은 1.64g, 또 한 장은 1.62g이 나왔습니다. 계약서상으로는 1.55g입니다. 관내 사전투표는 한 장에 1.57g이 나왔습니다. 참고로 양산으로는 한 장당 2.64g이 나왔습니다. 무게를 제대로 재는 것만으로 재검표는 금세 끝낼 수 있습니다. 두께를 제대로 재는 것만으로 재검표는 바로 끝낼 수 있습니다. 범죄 행위를 밝히는데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제쳐놓고 요란스럽게 재검표를 한다고 북치고 장구치는 대법원이나 검찰을 보면 정말 나라가 기이한 나라가 되어버렸다. 희한한 나라가 되어버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점점 저는 법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문제를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서 어쩌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강심장인 것은 정말 강심장들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